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어제 저녁에 중국 롱화융이라는 어떤 매체에서 얘기했다. 이러면서 전해진다 하면서 커제가 가세했다. 선전 롱화팀이 훨씬 강해져갖고 갑조 리그에서 세 번째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커제가 왔다고 무조건 우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팀에 박정환 구단이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선전 롱화팀은 작년에 신민준 구단이 활약했던 팀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신민준 구단이 활약을 했음에도 팀이 정규 시즌에서 6위,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는 1회전에서 탈락을 해서 우승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죠. 그리고 2020년 시즌에도 신민준 구단이 활약을 했지만 당시에는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12위인가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션전 그러면 중국에서 홍콩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좀 돈이 있는 지역이에요. 회사가 뭐 션전이라는 도시가 다 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다른 도시보다는 좀 돈이 있는 도시 같은 느낌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적이 좀 그럴까 싶었는데 그 스폰서 팀이 요번에 돈 좀 써서 우승을 시키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사에 보면 2022년 화웨이쇼지컵 중국 바둑 갑조리그가 8월 2일 날 절강성에 있는 창싱에서 개막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션전 롱화팀에서는 팀을 최강팀으로 구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독에는 량웨이탕 구단, 그리고 코치에는 러시어 구단, 그리고 러시어는 작년에 선수였습니다. 선수였다고는 해도 별로 뛰지는 않았죠. 그리고 팀원으로는 커제 구단, 박정환 구단, 이게 한국 원조죠. 그리고 스웨 구단, 그리고 타오실란 구단, 그리고 롱이 7단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제, 박정환 두 명만 해도 엄청 센데 스웨가 이제 91년생이니까 나이가 조금 있기는 그래도 세계대 우승자 출신이고 타오실란도 제법 잘 두는 기사거든요. 롱이도 꽤 괜찮은 실력이고 그래서 이런 막강 실력으로 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우승을 노릴 수 있다. 그러면서 커제에 대해서는 세계 최연소 8관왕 기록이 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는 계속 1인자고 세계 대회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면서 커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대 성적은 갑조리그에서요. 2019년에는 12승 8패. 12승 8패면 커제 성적으로는 별론데 2020년에는 14승 5패, 2021년에는 14승 4패로 성적이 좋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외부 원조로는 세계 대회 3관왕, 요거는 이제 기사 잘못이죠. 5관왕이죠. 다섯 번 우승한 박정환 구단이 한국 등급으로는 2등이고 박정환 구단은 중국 갑조리그에서의 경험도 굉장히 많다. 개인의 그 성적이 워낙 휘황찬란해서 박정환이 있으면 갑조를 얻는다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박정환 구단의 3년간의 갑조 성적은 굉장하다라고 있죠. 커제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정환의 2019년은 13승 5패, 커제는 12승 8패였죠. 2020년에는 12승 2패, 다승은 모자라지만 출전 횟수가 적잖아요. 12승 2패. 2021년에는 14승 5패,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박정환의 갑조리그 성적은 그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은 이 두 명이 션전 롱화팀의 두 명의 쌍포가 들어오면서 가히 세계 그 전에 우승을 했던 스웨 구단 그리고 개인전에서 전국 개인전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는 타오실란 구단 그리고 갑조 중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는 롱이 칠단이 있기 때문에 전방위로 그 세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를 보고 왜 다른 팀에 대한 얘기는 없을까 해서 다른 뉴스가 좀 같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요. 요거는 중국 전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션전 롱화팀 그쪽 팀에서 그 보도 자료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댓글은 간단합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 박정환은 세계대회 5관왕인데 편집장이 두 개 까먹 훔쳐왔냐 이렇게 돼 있고 스웨와 커제가 정말 같은 팀이라고 야 대단하다. 이 뉴스가 대체로 이제 지방의 한 매체에서만
전한 뉴스이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뉴스가 좀 궁금하다 싶었는데,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이게 중국 시간 6시 30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뭐 7시 30분?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갑주리그의 커제와 박정환이 다시 한 팀으로 만났다. 션쩐 롱화에서 만나갖고 호랑이와 늑대의 그런 기세로 아주 그냥 세졌다. 이런 게 이게 이제 누가 호랑이고 누가 늑대란 그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살벌할 정도로 세진 기세가 온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슝슝 뭐 이런 그런 단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게 서비평 공작실이라는 예외평 공작실이라는 데가 이런 뉴스 같은 거를 보도 자료를 내는 곳인데 여기서 좀 정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 다른 팀 소식은 없나 그랬더니 이 중국 갑조리그가 좀 급하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을조리그도 최근에 아주 갑작스럽게 한다고 그러면서 한국기업 날짜를 통보해서 한국기업 일정 조정하느라고 애먹었는데 제가 을조리그를 하는 거 보고 을조리그의 상위 두 팀이 갑조리그에 합류해서 갑조리그가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원래 10월이나 11월에 할줄 알았는데 8월에 하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게 맞습니다. 갑자기 이제 시작하려다 보니까 아직 다른 팀들이 선수 구성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 원래 커제 구단이 작년에 민생 신용카드 베이징 팀이었고 박정환 구단은 작년에 청두 팀이었는데 양 팀의 에이스가 션쩐 롱화 팀으로 가면은 민생 신용카드 베이징 팀에서 주장 새로 구해야죠. 청두 팀에서도 박정환 구단을 내보냈으면 누구 또 에이스를 하나 구해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그 팀에서 지금 당이페이가 원래 제일 센데 당이페이를 갖고선 그 우승을 노릴 수는 없으니까 뭐 어떤 이합집산이 계속 지금 물밑에서 선수 모으는데 아직 그 결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2022년 화이트쇼지컵 이 대회가 바로 이제 할 건데 아직 다른 팀들에서는 명단이 공포되지 않았다.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션쩐 롱화 팀만 자기네 팀만 먼저 제일 센 선수 두명 영입해놓고 우리는 일로 간다 하고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발표를 한 건데. 중국의 제1등 커제와 박정환이 합류했고 그 팀에는 션쩐에 원래 있던 선수가 스웨하고 여기 보시면 선수들 명단 아까 양휘탄 감독 그리고 러시아 코치 외에 커제하고 박정환이 요번에 새로 영입된 선수고요. 스웨, 타오실란, 롱이는 작년에도 이 션쩐 팀이었어요. 세 선수와 신민준이 작년에 계속 그 션쩐 롱화 팀으로 뛰었던 겁니다. 상반기엔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뒤로 가면 성적이 떨어져서 6등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이제 커제랑 박정환 뭐 여기 커제 역대 성적 뭐 이런 얘기하면서 스웨까지 스웨가 한번 우승을 했잖아요. 커제가 8번, 그 박정환이 5번 우승했기 때문에 이세 명이 한팀 세계대회 우승을 해봤던 세 명이 한 팀에 있기 때문에 세 명이 세계대회 우승한 횟수는 모두 14번에 달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14번이라고 해봐야 이세돌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쭉써 있는 거고요. 그 외에 타오실란도 괜찮고 롱이도 역시 대단하다. 주장과 그 나머지 선수들 그런 선수들도 다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4명이 뛰는 거니까 혹시 주장이 좀 성적이 안 좋거나 그럴 때도 뒤에 있는 선수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럴 때에 타오실란이나 롱이도 충분히 성적을 낼 만한 성적 기사들이다. 사실 이 선수들도 중국 랭킹 20위권의 아주 강자들이기 때문에 그 허투루한 선수들이 아닙니다. 중국 리그가 갑조리그가 16팀이 뛰거든요. 16팀이 뛰는데 그러면 그 외부 원조까지 해도 10몇위까지가 1지명이고 주장이고 20위에서 한 30위까지는 2지명이어야 되는데 타오실란이나 그 롱이는 랭킹이 그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는 1, 2지명급의 주장을 누가 해야 되는지도 헷갈립니다만. 그 커제와 박정환이 있고, 그리고 타오실런과 롱이까지 있으니까 이 팀은 엄청난 강팀이죠. 그래서 예전에 커제하고 박정환이 다리엔 팀의 한 팀이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14년에 같은 팀이었을 때 같이 한 팀으로 해갖고, 우승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요번에 세질 거다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있는 거는 2대2가 됐은 그런 상황에서 주장전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그 나머지 선수들도 누가 주장을 할지 모르는데 주장급의 선수가 뭐세 명이 있고 그 외의 선수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 나와 있고요. 예전에 그 허재하고 박종환이 한 팀이었을 때그 다리엔 팀에 있을 때 우승을 할 적에 역대 최고 점수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동점이긴 한데 최고 점수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또 다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허재가 예빈 구단의 제자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기사들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주장 누가 해? 그리고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주장을 누가 할 거냐 이거죠. 허재하고 박정환 누가 있느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상대 팀의 그 에이스급으로 신진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한국 선수가 주장으로 나올 것 같을 때는 박정환을 주장으로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그 순서가 누가 홈팀이냐에 따라서 결정할 권한이 있겠지만 이 선전팀이 주장 그 홈팀인 그런 상황일 경우에 박정환을 주장으로 내보내면 저쪽에서는 한국 용병을 주장으로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박정환을 주장으로 내보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마 중국 대회이기 때문에 허재를 주장으로 내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수보월 항저우팀 신진서가 있는 팀이 홈팀이라서 신진서가 주장으로 나오면 허재가 주장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박정환이 뭐 이지명이나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진영은 확실히 우승이다가 아니고요. 수보월 항저우팀하고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수보월 항저우팀이 신진서가 있는 팀입니다. 이 수보월 항저우팀은 그동안 슈퍼팀이라고 불렸던 팀인 게 신진서 구단 외에 셰커, 렌샤오 그리고 리친청이 있습니다. 어마어마 강팀이에요. 거기는 다른 선수, 그세 선, 네 선수만 다 나오지 제5위인 선수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팀이기 때문에 수보월 항저우와 요번에 션전 롱화하고 어떤 팀이 우승이냐. 물론 다른 팀이 우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겨루지 않을까. 그리고 굿자오나 이런 팀에 다시 변상일이 간다면 그 팀도 만만치 않죠. 굿자오랑 변상일이 있었던 같은 팀으로 있었던 2020년에 그 팀이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변상일이 또 어디로 갈 거냐? 변상일이 작년에 민생신용카드 베이징 팀 허재하고 한 팀이 됐는데 둘만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가 조금 나머지 선수들이 약해갖고 잘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허재 변상일 플러스 알파가 조금 약했던 거에 비하면은 이 션전 롱화 팀은 허재 박정환 파워에다가 나머지 선수들이 작년에 민생신용카드 베이징 팀 선수들보다 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보월 항저우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기사도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이거 나온 게 있습니다. 션전 롱화팀의 코치 러시어가 말하기를 실력이 부족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팀은 충분히 세기 때문에 러시어 코치입니다. 러시어 코치가 말하기인 게 우리는 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충분하기만 하면 스트레스 없다. 그 얘기는 우리 팀은 너무 세다. 중국의 1인자 허재와 한국의 2인자 박정환이 있는데 양대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한 이런 선수가 션전 롱화에 합류했기 때문에 우리는 갑조의 공격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꿈의 팀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팀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냐. 우리 팀의 실력이 이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션전 롱화와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려면 랭킹을 보면 되는데, 그 션전 롱화에 있는 팀, 허재. 박정환은 허재급이라고 봐야죠. 여기 등보다 세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1위가 중국 랭킹으로 봤을 때, 1위 둘에, 이 스웨가 20위, 타오실란이 23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롱이는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롱이도 35위예요. 근데 여기가 후보 선수가 35위잖아요. 원래 35위면 어떤 팀에서는 이지명 또는 삼지명, 이지명도 괜찮은 팀인 경우가 있거든요. 35위가. 근데 여기가 후보 선수입니다.
아지명까지가 22, 23위에서 됐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강한 건데, 그 수보월 항저우 팀이 있는 신진서 팀은, 신진서는 커제보다 위니까 여기 0이라는 순위가 있으면 0번이 신진서. 그리고서 8번, 9번인 렌샤오 셰커. 그리고 17위인 리친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으로 보면 신진서가 더 센 건 맞는데, 두 명으로 보면 커제 박정환이 있는 게 렌샤오 셰커보다는 아무래도 션촌 로우가 더 세고, 4등 쪽 3, 4등으로 가면 셰커와 리친청이 스웨와 타오실람보다는 약간 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보월 항저우하고 션촌 로우는 거의 박빙이다. 주장에서 신진서가 이긴다 하더라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날그날 컨디션 팀이라서 올해 중국 갑조리그는 수보월 항저우와 이 션촌 로우가 맞붙는 게 최대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스트 시즌에 가서도 두 팀이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중국 을조리그 순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떨어졌던 두 팀 빼고 중국 이동 상하이 팀하고 카이펑 팀. 강승민 선수가 있는 카이펑 팀이 이번에 갑조리그로 올라갔는데, 이 선수들만 갖고 갑조리그를 뛰면은 탈락이 더렁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좀 보강하지 않을까. 나머지 선수들이 좀 유명한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강승민 선수는 을조리그에서 이어서 바로 갑조리그까지 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누구누구가 갑조리그와 용병 계약을 맺었는지가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물밑에서 엄청나게 협상 중일 겁니다. 왜냐하면 박정환이 청두에서 선전으로 갔기 때문에 신민주는 선전에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한 팀에서 용병 두 명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민주를 누가 데려갈 것인가? 또 이동훈은 올해 갑조리그 뛰는가?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는 나중에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갑조리그 언제 하느냐? 방북기원 일정이 확 바뀌었어요. 이 대회 때문에 8월 2일 날 개막식을 하고 8월 3일부터 바로 갑조리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저는 작년에 생각해서 1차전, 2차전, 3차전. 그래갖고 앞에 1차전에 5번 하고 2차전에 5번 하고 3차전에 5번 해서 총 15회, 16팀이니까 풀리그를 할 때 그렇게 정규리그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올해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작년에는 5월에 시작했거든요. 요번에 8번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와 후반기로만 나눠서 중국 갑조리그를 치르고 그 다음에 포스트 시즌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기 요번에 8번을 치르는데 8월 3일부터 3, 4, 5, 6일 대회를 치르고 7일날 하루 쉬고 8, 9, 10, 11일 그래서 8회전에 걸쳐서 전반기를 먼저 치르고 이제 9월이나 10월에 후반기 또 7번을 치러서 정규 시즌을 끝내고 뭐 12월경이나 아니면 내년 1월경 그때 포스트 시즌을 치르겠죠. 굉장히 재밌겠죠. 저 중국 갑조리그가 없으니까 세계대회도 그동안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의 탑기사들이 만나는 대결이 없었는데 8월 초에 바로 합니다. 사실 이 대회가 일정이 끼어들면서 한국기원 일정 조정하느라 애먹었을 거예요. 원래 요즘에 GS 칼텍스비 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대회가 중국 갑조리가 들어오면서 그 GS 칼텍스비 신진서 변상일이 이거랑 하루에 더블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GS 칼텍스비가 여기 뒤로 밀렸어요. 18일부터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12일부터는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시작돼요. 이건 개막식이고 그러니까 중국 갑조리가 11일날 끝나고 12일날 이동을 한 다음에 13일부터 국수산맥배를 하고 끝나고 이제 국수산맥배가 이제 전라도 쪽에서 하니까 끝나고 올라와서 GS 칼텍스배 18일부터 이제 신진서 변상일전 이렇게 쭉 치르고 그거 끝나면은 이제 바로 삼성화재배 예선은 뭐 변상일 선수는 시드인가 봐요. 예, 시드로 보입니다. 3위니까 랭킹 3위니까 여기 아예 뛰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삼성화재배 예선 끝나고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또 대회 세계 대회들 삼성화재배라든가 이런 게 또 치러지겠죠. 그래서 8월부터는 빅 게임들이 많이 치러질 것 같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선수들 중국의 용병으로 누구 누구가 가는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수보월 항저우 팀의 독주로 작년에 끝났던 중국 갑조리그 올해에는 션촌 롱화가 커제 박경환으로
수벌항저우다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자, 어떻게 될지 올해 중국갑절이고 8월 3일이면 시작합니다.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